하고 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아, 근데 뭔가 되게 오랜만이라 떨린다. 약간 긴장되네요. 여러분, 제말 들리시죠? 제가 이거 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되게 어떻게 키지? 하고 한 10분 동안 고민했는데 그냥 누르면 되더라고요. 라이브랑 그 옆, 자꾸 그 옆에 막 필터 같은 거 있는 거 같길래 쓰고 싶었는데 넘기니까 사진만 찍히길래 사진 찍는 거더라고요. 잘 들려요? 얘기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오늘은 약간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너무 근황이나 이런 것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짧게나마 저도 여러분들 근황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부탁드리고, 인스타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질문해주시면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약간 서로 질문과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길게는 못하는데 최대한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고마워, 서가한테. 내가 더 고맙지. 잘 자. 주무시게요. 나 이제 켰는데? 나 이제 켰는데 잔다고? 에이, 좀만 같이 있지. 잘 지내지 않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경을 낄까요, 말까요? 안경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어때요? 안경을 낄까요, 말까요? 낄까? 끼지 말까? 저녁 오늘은 삼겹살 먹었습니다. 삼겹살이랑 가브리살 먹었어요. 아, 그 조금 두근두근 거리냐?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이게 댓글이 있는 게 맞나? 댓글 한번 쳐볼까? 아, 이게 댓글이 맞네요. 좋겠다, 삼겹살. 삼겹살 좋아해요? 다 먹으면 되지. I love you. 저도 I love you.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네. 여기는 제 침대예요. 침대. 촉촉한데 노래라도 하나 틀어놓고 얘기할까요? 우리 오늘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만날까라는 노래 들으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소리를 잠깐 끄고. 역시나
잠시만요. 노래 소리는 괜찮나? 오늘의 TMI. 오늘 TMI? 오늘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너무 크다. 웬만하면은 저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시원한 목넘김을 좋아해서 따뜻한 거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일 시작하면서 연예인 아이돌을 하면서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면 조금 피곤한 게 좀 숨겨지니까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피곤할 때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맛있어서 맛있진 않은데 갖고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찍은 인생 내 것 왜 안 올려줘?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목격담이 좀 떠가지고 왜 안 올리냐면은 약간 조금 우리만의 추억으로 좀 남기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말자 그랬어요. 네, 약간. 가끔은 그런 기억도 있잖아. 우리끼리 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대답해 줄게. 추천곡도 있으면은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막 크게 하는 인스타 라이브는 아니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시죠? 전 원래 무섭이 타자 몇 나와 이러는데 저 타자 빠른 편인 것 같아요. 한 잘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 안 재봐서 항상 빨랐던 것 같아요. 어우 다리 쥐난다. 옆반 다리 못하니까 활동 계획 준비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잘하고 싶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어서 조금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만 조금 좀 준비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매개체들로도 이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좀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네. 우석이 아이디 인스타 뜻이 뭐야?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원래 뭘 하고 싶었냐면은 그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그 김애옹이라고 그 애옹이가 고양이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양이를 많이 닮았다 해주시니까 김은 KIM으로 쓰고 애옹은 그냥 타자 쳐지는 대로 해가지고 김애옹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날은 고양이 닮았다 그러고 어떤 날은 또 사슴 닮았다 그러고 어떤 날은 또 뭐 다른 동물들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 아이디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조금 다른 걸 생각하다가 제가 별명이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따따 애교를 했었으니까 김따따로 불리고 있으니까 우따따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사실. 봐봐 아니야 벌써 고양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갈린다니까. 다리가 너무 저리다. 요즘 무슨 노래 들어요? 요즘 무슨 노래 들을까? 방금 노래도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오늘 만날까라는 노래. 약간 사실 되게 불러드리고 싶었던 곡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는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할 계획이야 이러시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예상했는데 벌써 10분 지났을 수도 있어. 나는 근데 원래 키면 좀 오래 해. 약간 기분 팔아서 아 오늘 10분만 해야지 하는데 1시간 지나 있더라고. 석이 라방 끝나면 뭐 할 거야 이러는데 오늘은 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빨이 좀 아파요. 그래갖고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월요일날 치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아픈지 모르겠네. 진짜 아, 내가 치료해 줄게. 의사 선생님이세요? DM 맞나? 그 DM 주시면은 치료 받으러 가겠습니다. 부끄러운데 치료 받기. 서가 아따따트 아따따트 귀여워. 이번 주 일하는 게 기쁠 듯. 아 좋다. 다행이다. 이거 잠깐으로 이번 주 일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휴양지 어디가 좋을까요? 아 근데 제가 휴양지를 많이 안 가봐서 저는 휴양지? 그럼 멀리 떠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재미를 찾으시는 것도 호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론가? 내한테 받아라 뿅. 뿅.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은 저는 음식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잘 먹는데 요즘은 뭐 좋아하더라. 아무래도 고기류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좀 마라탕을 좀 많이 먹었다. 번개 맞은 듯한 옷.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어디서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옷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오늘은 그리고 제가 또 집에서 스웨터 입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번개 맞은 것 같다. 번개 맞기 힘든데. 아 번개 맞았다니요. 안 입어야겠다.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노래 뭐가 좋을까? 아 이 노래 좋아요. 스페 목소리라는 노래인데. 아이고. 마크투님의 숲의 목소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숨결을 느껴요. 은은한 바람을 불게 해 하루를 위로해 줄게요. 아까 노래 제목은 이민혁님의
우리 오늘 만날까? 우석아, 우석이는 못하는 게 뭐야?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게 뭘까? 죄송합니다. 약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사가 좀 담아 있네요. 그쵸? 순수한 마음을 아프게 하지라. 궁금한 게 많이 없나 봐. 많이 안 올라오네. 난 궁금한 거 진짜 많았는데. 우석아 오늘 꿈에 나타나줘. 그럼 바로 갈게. 여기 다 안 올라오나 봐. 댓글이 많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4만 명 보고 계신데. 예, 애교는 나중에 해줄게. 함께 걷고 싶은 계절에 내가 함께 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 그대를 볼 수 있어 감사해요. 별들에게 부탁해요. 오랜만이다, 그쵸? 김우석 추우니까 패딩 돌돌 말고 다녀. 근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오늘 반팔에 패딩만 입고 나갔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추웠어. 김우석? 김우석인데? 우석이랑 함께한 2019년 행복했어. 올해도 잘 부탁해. 올해도 잘 부탁해요. 어디 가지 말고. 약속. 나도 어디 안 갈게. 계속. 울지, 나 안 우는데? 다음에 어떤 머리색을 해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저는 오늘 근데 일단 10시에 갈게요, 여러분. 또 회사랑도 약속을 한 것도 있고 또 감질만 나게 해야 되니까. 아닌가? 하고 싶은 머리색? 딱히 나는 이 색깔 좋아. 근데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또 그 색깔 할게요. 이 색 잘 어울려. 그죠? 저는 그냥 갈색. 약간 원래 머리색도 조금 갈색이 튀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눈동자는 완전 검은색인데 너였다면 들려주세요. 너였다면 들어드릴까요? 라식하니까 어때? 아 이게 토레타? 라식했을 때 체감이 좀 많이 안 되는 게 계속 좋게 또 지내다 보니까 아, 내가 눈이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응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아, 너무 빨리 적응해버렸어. 그래서 감사함을 잊어버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항상 감사해야 돼. 난 눈이 원래 좋았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줘.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한번
할까요? 원래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그 라이브 연습 중이라고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며칠 날 올 것 같다, 며칠 날 올 것 같다, 며칠 날 올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거 안 오면 되게 섭섭해하겠는데 그래갖고 좀 급하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도 자르고 했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가지고 무슨 연습이냐면 완벽해. 평일날에는 10시 넘어서 알았어요. 10시 넘어서 해줄게. 그리고 그 인스타 라이브 연습하는 게 어디냐라는 말이 많은데 아마 그게 해외였어요. 해외에서 호텔에서 찍은 건데 그때 V앱을 하고 싶어가지고 V앱 각도 같은 걸 보다가 네, 한번 찍어봤었는데 자꾸 어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거기는 해외 호텔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 노래 챌린지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어렵던데 잘하지 아닌가? 여러분들은 V앱이 좋아요? 인스타 라이브가 좋아요? 인스타 라이브 지금 물어보면 안 되나? 인스타님들이 싫어하진 않겠죠? 아, 나 근데 인스타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약간 아 이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약간 이렇게 인스타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 올렸던 사진 있죠. 그것도 약간 기본 카메라가 인스타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기본 카메라로 한 다음에 그 무슨 팔인가 그걸로 이렇게 필터를 씌워서 바로 올렸는데 아, 난 어려운 것 같아 아직은. 그리고 최대한 뭔가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거에 할 때는 글도 좀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좀 글 안 쓰는 게 좀 멋인가 봐. 그래갖고 글도 좀 짧게 이모티콘 좀 잘 안 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점점 있거든요. 저 이거 많이 쓰는데 안경 써달라고? 그래서 최대한 인스타 라이브에 아 인스타에 좀 감성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지금도 봐봐 나 오늘 올린 거는 나름 또 예고할 때는 또 조금 인스타 느낌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왜? 잘하지 않았어? 이모티콘만 딱 쓰고 보시게. 아니 말고 노력하지 말라고? 아니 나 노력할 건데 나는 인스타에 적응을 완전히 해버릴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 아이고 전화 왔었네요. 혼자 있는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남들이 찍어주기에는 내가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찍어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뭔가 이렇게 타이머 맞춰놓고 이렇게 찍기엔 너무 웃기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너무 오글거리더라고. 난 셀카 말고는 좀 오글거려. 에어팟 2가 좋아요? 프로가 좋아요? 저는 프로가 좋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금방 꺼야 돼. 그 시간이 빨리 가지. 그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귀엽대. 오늘 TMI? 오늘은 이빨이 아파서 진통제를 4개 먹었답니다. 다음에도 꼭 해줘요. 약속 꼭 해줘요. 짧아서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약속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웃겨. 말안 해도 웃겨. 그래? 개그맨을 한번 해볼까? 재능인데? 주로 몇 시에 일어나요? 하는데, 스케줄이 있을 때는 조금, 스케줄 맞춰서 일어나고, 저는 스케줄이 있으면은 조금 미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아침에 부을 수도 있고, 잘안 붓긴 하는데, 부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붓기도 빼고, 엄청 피곤한 날이 아닌 이상은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케줄이 없을 때는, 잘수 있을 만큼 자는데, 보통 10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있었는데. 소아 너무 이뻐. 반만 닮아도 돼? 다 닮으셔도 돼요. 오빠는 집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집돌이인 편. 밖에 나갔을 때는 할 일을 한 번에 좀 많이 보고 오는 편이라서 가까이 오지만 심장 떨어지고 안 떨어져. 라방 저장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장 어떻게 하는데? 저장 안 하면 못 봐요? 어쩜 그리 이쁘세요? 어쩜 그리 말도 이쁘게 하세요? 더 가까이 와줘. 오, 이름이 따따시네요. 따따 해주세요. 나중에 해줄게, 따따는. 아까 컨셉 있잖아. 오늘은 약간 조용, 힐링, 근엄. 약간 이런 느낌. 저장 어떻게 하는데? 저장할 줄 몰라. 저장하면 뭔 어떻게 되는데? 저장하면은 이게 막 인스타 곳곳에 퍼지는 건가? 안 돼, 졸려 했다. 졸리 싫다는 건가? 지금 10시네. 라방 끄고 나서 스토리에 공유 버튼 누르면 돼요. 오, 쉽네? 그러면 나중에도 볼수 있어. 싫어. 보지 마. 라이브인데 생생하게 봐야지. 24시간 동안 보려고. 24시간, 못 보신 분들이 볼수 있다는 거구나. 1시간 더 해요. 보통 몇 시간 더 해요? 이런 거는 그 저은 시간이 더 많았을 때 말하지 않나? 1시간 더 해요는. 지금 30분 한것 같은데, 1시간 더 해요는. 원래 이것도 30분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10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오늘 제가 좀. 아시죠? 저는 좀. 한다면 하는 남주야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다음에 좀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놓고 해야 될까봐. 나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많이 못해서 아쉽네, 좀. 그럼 저기 한다면 하지. 그치, 제가 또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 아닙니까? 밤새 볼 거야. 내일도 볼 거야. 저장하면 안 되네. 밤새 보면은 내일 주말이네. 해드리나? 주말에 근데? 오케이. 주말 인정. 떠나지 마. 댓글이 안 올라가서 질문을 많이 못했구나. 괜찮아요. 저장해야 못본 팬들도 보죠. 그러고 10시 24시간 동안 보려고. Miss you. 왜안 올라가? 어? 올라오셨는데요? 이분 대그시다 진짜 여러분. 진짜 열심히, 여러분 진짜 열심히 오래 했다. 이미 혼날 거한 시간 더. 에이, 안 혼나지. 왜 혼나? 잘못했나? 잘못 안 했잖아. 오늘 뭐해?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밥도 먹었겠다, 조금. 이따가 씻고. 컴퓨터로 영화나 볼까? 우서가 뭐 해줄 생각 없었는데,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줄까요? 뭐 해줄까요? 뭐 해주면 돼? 물어봐요. 다. 우성아, 너 잘생겼다. 영화 볼 시간에 우리를 보라고, 김우석아. 그러니까, 영화 볼 시간에 보고 싶은데.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야. 걱정하지 마. 가까이 와줘. 캡처 타임? 캡처 많이 하지 않았나? 아닌가? 이제 여러분 치사 저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요즘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매개체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금방 또 만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미 이뤄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을 덕분에 할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가수였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걸로.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 지금 4,000명 떨어져도 재미없나 봐. 말체 죽었나 봐. 네, 여러분. 같이 더 많은 걸 이루자. 오케이. 같이 더 많은 걸.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오늘 뭔가 이렇게 아인스타 라이브는 필터가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쉽네. 되게 깨끗하게 나온다. 좋은 건가? 필터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비하인드도 풀어보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것들은 좀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깨끗한 게 아니고 오빠 잘생긴 거죠. 네, 이래서 기분 좋다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길 빌어. 제가 그 행복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만. 그래, 8분인데 애매하잖아, 그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고 계시면은, 이거 혹시 회사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8분 너무 애매하잖아. 내가, 나 약간 그런 거 강박증 있어. 그래갖고 8분 좀 애매하고, 딱 10분에 끌게요. 내가, 아우, 8분 너무 애매해. 그래. 딱 10분이 좋아. 10. 10시 10분. 이게 좋아.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이해해줘야 돼. 맞죠, 여러분? 이건 이해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뭔지 알죠? 맞아, 맞아. 올라오죠. 다 공감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10분까지만 할게요. 그건 맞지, 하시네. 그건 맞지. 에이, 안 웃나요? 하는 말이지. 오. 안 웃나요? 안 웃나? 걱정하지 마. V 해줘, 이거. 이게 뭔데? V. 맞아요. 다 공감하는 내용을 내가 탁 해준 거야. 다음에는, 작업하고 있는 곡들도 들을 수 있으면은, 들려 드릴게요.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는데, 중각이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미리 공개할 수 있는 곡들은 어느 정도 한 소절 정도 뭐 불러 드릴 수 있으면 불러 드리고 해서 약간 달달한 해주고 싶은 말을 기반으로 한 조금 달콤하고 뭔가 오글거리는데 좀 그런 스윗한 곡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금방, 뭐, 11시 19분이요. 아니야, 아니야.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진짜 가볼 테니까, 저장은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으면 해볼게. 어려움 나 못해. 아직 인스타 적응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즐거웠고,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넘었으니까, 다들 잘 자요. 안녕. 안녕. Yeah.